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 파일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가위와 헤어롤 브러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처럼 옵젝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제시된 크기대로 타원을 그려줍니다. 타원은요, 위스는 7. 하이트는 42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타원의 오른쪽 절반이 덮이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이때 위치를 조정하기 쉽도록 명칼라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겹치도록 그림과 같이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타원은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최대한 가위의 형태와 유사하게 모양이 나오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타원을 그리게 된대요. 손잡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 하단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축소해서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영상 형태 참조해서 타원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Non Uniform에서 Horizontal 90, Vertical은 80%를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한 후 Exclude를 이용해서 겹친 부분을 투명하게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줄 텐데요. 불필요한 점이 있다면, 딜릴 때 앵커 포인트를, 핸들을 따로따로 조정하시려면,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같이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조정해 줍니다. 하단 모양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 핸들을 따로따로 조정할 때는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가위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시된 명칼라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평선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상단에 짧은 수평선을 그어주시고요. 선 색상은 흰색, 스트로컬러는 1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긴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두 개의 수평선을 선택하고요. 블렌드로 중간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하고요. 블렌드의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스텝을 15단계로 설정해서 중간을 채워주시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하단에 흰 정원을 먼저 그리고요. 다시 중심에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작은 정원을 그려서 명칼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형태 모두를 선택해서 15도 회전하겠습니다.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15도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합쳐져 있는 가위 오브젝트만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자,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중심점이 X자로 보일 때 이때 Alt 클릭하시고요. 버티컬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손잡이 아래에 나머지 모양을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왼쪽 가위 형태 함께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치기를 하면 최근에 생성된 오브젝트로 인식됨으로 앞에 놓입니다.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겹친 부분을 삭제하면서 잘려지도록 패스파인더에 트림을 지정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했을 때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고 그림과 같이 각각 이동해서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위날의 모양도 컨버터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핸들을 조정해서 모양을 바꿔줄 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요, 조절점에 정확하게 클릭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가위 형태 완성됐습니다.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헤어 롤 브러쉬를 만들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텐데요. 완성 형태 첨부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둥근 사각형을 두개 겹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직사각형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바로 가운데 중앙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합쳐줍니다. 라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각형 타원,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브러쉬의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지도록 사각형을 겹쳐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는요. 타원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리플렉트를 활용해서 좌우 대칭형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겠죠. 안내선을 표시해 주시고요. 타원 형태를 뒤집어서 배치를 해줍니다. 가운데 정렬을 얹어준 후에 그리고 브러쉬의 손잡이 부분에는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안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모양을 완성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려주고요. 또한 가운데 점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요.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Shift도 동시에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필요한 개수만큼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나란히 복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양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브러쉬 모양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가위와 롤 브러쉬를요, 패턴으로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패턴에 make 클릭해서 패턴의 편집 모드로 화면이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이 편집 모드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편집이 가능하고요.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 롤 브러쉬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서치 패널에 등록된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로고를 만들기를 하고 문자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완성된 로고한테는요. 글자와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만든 겁니다. 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참조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W 모양의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께는요, 웨이트는 17pt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버트캡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꺾여진 모서리 부분이 그림처럼 굉장히 뾰족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수치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뭉툭하게 됐을 때는요, 리미트를 그림처럼 더 많이 줘서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수치를 줄여서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패스의 모서리 각도가 어떤 애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를요,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과 선 칼라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3pt를 적용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W자 위에 브러쉬로 효과를 내줬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브러쉬는요. 스크롤펜 6입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Artistic 언더바 스크롤펜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고요. 여기에 스크롤펜 6을 선택하시면 추가적으로 브러쉬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 세그먼트로요. 글자의 기울기에 맞게
사선을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선의 색상 흰색. 브러쉬는 스크롤펜 6을 지정합니다. 기본 두께가 1pt입니다. 0.5pt로 바꿔주시고요. 예시는 브러쉬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일반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해당되는 폰트의 속성에 맞게 지정한 후 글자를 입력하시고요. 그런 다음 엔드 부분은요.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고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화면과 같은 태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얼굴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27, 30을 입력해서 사원을 그립니다. 변형을 위해서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S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하시고요. 얼굴 모양에 맞게 패스를 오른쪽 아래로 살짝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에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축소된 패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런 상태에서 왼쪽 상단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연색을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속눈썹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크기가 다른 원을 속눈썹의 형태가 되도록 서로 겹쳐서 배치를 하겠죠?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원의 크기랑 배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0 칼라를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나머지 속눈썹의 형태도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침 패스로 완성을 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기된 볼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운을 그리겠습니다. 타운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처럼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칭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속눈썹 부분과 상기된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트 툴을 활용해서 얼굴의 중앙 부분을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매칭형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 전체를 선택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얼굴 방향도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패턴이 적용될 머리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펜툴로 받침 패스를 그려줍니다. 머리카락 형태를 따라서 받침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자, 뒤로 보내게 할 부분은요, 과감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게 하시고 해당되는 컬러를 넣어주시면 왼쪽 머리카락 모양이 됐습니다. 자, 앞쪽을 지나는 오른쪽 머리카락 형태도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오브젝트 선택해서 Ctrl C, Ctrl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라고요. 면 컬러에 패턴을 지정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Ctrl C, Ctrl F하고 면 컬러에 패턴을 지정해 줍니다. 패턴이 적용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 주시고요. 패턴의 크기만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은 35%를 입력하시고요. 옵션에 Transform 패턴에 체크 표시를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도 하겠습니다.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5 입력하시고 Transform Patterns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한 후 OK를 합니다. 불투명도는요, Transparency 패널에서 60%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꽃 모양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30mm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애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꽃 모양으로 변형될 때 패스의 모양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디스톨텐 트랜스폼을 클릭하고요. 퍼커햄 브로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버튼을 10%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Ungroup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의 얼라인을 조정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더블 클릭해서 면이 지정된 면과 함께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꽃 모양 태그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상단에 작업해놓은 가위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Ctrl C, Ctrl V로 태그와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를 지정해서 축소를 한 후에 회전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도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회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배치한 후에 엔드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영과 선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요, 클리핑 마스크 역할을 해준 이쪽에 오브젝트의 선과 면 컬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위 오브젝트의 색상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진행할게요. 바뀔 오브젝트의 색상만 지정을 해서 양 컬러를 바꿔준 후에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사용해서 헤어샵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해 줍니다. 태그 위에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고요. 함께 선택한 후에 디자인에 맞게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의 끈 부분을 브러쉬를 활용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를 부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는요. 아티스트 건더바 캘리그래프에 있는 3PT점 플래시라고 하는 브러쉬입니다. 추가 브러쉬 불러오시고요.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직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로 태그의 끝 모양에 해당되는 선을 그려주시고요. 색상을 지정해 주십시오.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고요. 붙여주도록 그려주시고요. 그린 다음에도요, 얼마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피스의 모양을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헤어드라이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바꿔주고. 자, 그림처럼 헤어드라이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요, 인시된 크기 35, 17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배치하고요. 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손잡이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을 그려서 두 개의 직사각형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요, 27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배치를 해주시고요. 서로 겹친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연 칼라를 투명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처럼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모양을 편집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개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60%로 패스를 축소해주면 되겠습니다. 손잡이에 해당되는 직사각형도 선택하고요. 변형을 위해서 고정점을 일정하게 추가하겠습니다.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중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150%로 패스를 확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사각형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 회전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요. 이펙트를 활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라운드 코너스에 4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인화이트로 합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부분 형태를 그리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염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를 축소합니다.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30%로 축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사각형을 그려서 MD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축소된 패스에 높이랑 같게 그려서 MD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각각에 해당되는 면 컬러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버튼의 형태를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절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맞춰주시고 랜드로 분위기를 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점을 그려줍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에 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adial 타입의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요. 콜러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정원 중앙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대화 상자에 순서대로 20, 20, 그 다음에 1, 10을 입력해서 그려주시고요. 제시된 선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룹 실렉션 툴이나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가장 큰 원을 선택하고요. 자, 이 원에 스트로크 두께만 3pt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얼라인 스트로크는요, 먼저 그려놓은 원을 참조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사이드를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두께가 입혀집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헤어드라이어 안쪽에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고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Ctrl-C, Ctrl-V로 복사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25%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라이어 안쪽에 배치하시고요. 기울기에 맞춰서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드라이어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47 1.76을 블러로 지정을 해서 그림자를 적용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